삼성전자가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끌 야심작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를 공개했습니다. 폴더블폰의 완성도를 100%까지 끌어올렸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. 올해 판매량을 1,000만 대 이상 달성해 폴더블폰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. 김희슬 기자입니다. 뉴욕 타임스퀘어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. 대형 전광판 15곳에서 BTS와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G 폴더블폰 콜라보 영상이 울려 퍼집니다. When I watched the flip, I knew that it was going to have something related with BTS because of the purple. 초반부터 본격 흥행몰이에 돌입한 갤럭시 G 플립4와 폴드4는 완성도에 중점을 둔 후속작입니다. 중간에 접히는 힌지 부분이 한눈에 봐도 전작보다 슬림해졌습니다.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배터리 용량은 늘고 충전 속도는 빨라진 데다 무게가 8g 줄어 역대 가장 가볍습니다. 태블릿 PC처럼 큰 화면에서 최대 3개 앱이 동시에 구동되는 갤럭시 G 폴드4의 멀티태스킹은 핵심 기능입니다. 화면 하단에는 일렬로 배치된 앱의 레이아웃이 PC 작업 표시줄처럼 익숙합니다. 위아래로 접히는 갤럭시 G 플립4는 어느 각도에서도 심지어 닫힌 상태여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브이로그나 짧은 영상 같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유용해 보입니다. My favorite phone today is the Flip 4, and I like very much this new color. Well, the purple color. So it's pretty and it's fun.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 폴더블 비중을 50%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대중화를 위해서는 판매량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. 삼성은 성능을 높인 새 모델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는데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한 전략입니다. 판매 목표치는 기존 스테디셀러 갤럭시 노트 수준인 1,000만 대 이상으로 잡았습니다. 가격을 덜 올린 대신 많이 팔아야 손실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. 1,000만 대 이상의 숫자를 올해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폴더블로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뉴욕 맨하탄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.